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장두석 씨가 7월 22일 별세하셨는데요. 그의 생애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민기 씨의 별세 소식에 이어서 또다시 별세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개그맨 장두석 씨가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KBS 쇼 비디오 자키, 부채 도사 등에서 활약한 희극인이죠. 아직 향년 6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장두석 씨의 별세 소식에 이봉훈 씨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를 했는데요. 이봉훈 씨는 장두석 씨와 함께 90년대 후반에 쇼 비디오 자키, 그리고 시커먼스에서 호흡을 같이 맞췄던 개그맨이에요. 이봉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 당뇨 등으로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 아, 당뇨가 있었나 봐요. 조금 이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정말 최근의 모습이 너무나 마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선배 이용식 씨는 우리 개그계의 제주꾼 중에 제주꾼이었다면서 방송활동이 뜸해지면서 자주 못 봐 더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팽현숙 씨는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잡기 등 꽁트 코미디 시절 방송계 최고의 인기를 누린 선배였다면서 후배들한테 항상 잘해주셨고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착한 선배였는데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하다 이렇게 슬픈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노래도 잘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포크 가수로 활동하면서 통기타 연주 실력이 주특기였고 80년대 이후 방송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CF에도 많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아, 대학 시절부터 포크 가수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통기타 연주 실력도 아주 뛰어났고요. 자, 이런 제주꾼 중에 제주꾼이었는데 왜 이렇게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김학래 씨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장두석 씨가 처자식이 없어서 유독 말년이 쓸쓸했다라는 얘기예요. 아,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마른 모습이죠. 당뇨를 앓았다고 듣긴 들었지만 너무나 마른 모습입니다. 김학래 씨가 코미디언 협회 장이라고 하는데요. 장두석 씨의 쓸쓸한 마지막에 애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학래 씨는 장두석 씨가 결혼도 하지 않고 일가를 꾸리지 않았다. 아, 결혼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아내나 자식이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형님 한 분만 남아있던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말년이 유독 쓸쓸하셨던 게 안타깝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너무나 외로웠겠네요. 병까지 앓고 있는데. 김학래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인께서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언제부턴가 동료 후배 코미디언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언뜻 전에 듣기로는 채식에 가까운 식습관에 심취하시면서 동료들과 점차 식사 자리를 함께하기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연락이 끊겼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김학래 씨는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해 보려 했는데 코미디 협회장 같은 장례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 마지막이라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못해드리는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하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두석 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나무 위키에 들어와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당뇨병으로 죽은 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뇨로 죽기가 쉽지 않은데 관리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957년에 출생했는데 제주도에서 출생했고요. 173에 80kg까지 나갔었는데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마른 그런 모습이죠. 당뇨로 아주 심하게 몸무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채식에 빠져서
채식에 너무 심취해서 그렇게 말랐던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가족이 형,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친형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는 좀잘 모르는 얘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부위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1980년대 전성기를 누렸고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했고 유머 1번지, 쇼비디오 자키 등 KBS ETV의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들에서 이름을 날렸다. 초기에는 김용곤 씨, 아시죠? 김용곤 씨. 김용곤 씨와 콤비로 워낙 비싸요라는 유행을 히트시켰고 80년대 후반에는 김정식 씨와 아르바이트 백과 그리고 이봉원 씨와 시커먼스 같은 프로로 인기를 끌었죠. 또 1991년에는 부채도사라는 코너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전 부채도사의 모습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 부채도사가 무릎팍 도사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연말이 나서 찾아왔구만. 중요하지, 가사. 중요하죠. 추워요, 연말만 되면. 1990년대 들어 인기가 사그라들자 가수로 전환해서 사랑한다해도 라는 곡이 제법 히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음반의 인기는 신통치 않았고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개그맨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가수입니다. 그냥 가수예요. 여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오쇼 라지니쉬의 제자로 입문해서 1990년대 중순경 설립한 명상센터가 경영난에 빠지며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명상센터를 운영했나 봐요.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력에 이런 게 있네요. 오쇼 쿠시밀 명상센터 설립 대표. 1995년에 있네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토일 SBS 라디오 방송인 유쾌한 주말 장독석입니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입담도 좋았기 때문에 라디오 디스크 자키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통방송 브라보 마이웨이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송이 2018년 아주 궁금한 이야기에 출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끝으로 방송계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압구정과 용산 등지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방송 활동을 거의 접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같아요, 이거. 황금꽃 대표, 1998년부터 2024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황금꽃이라는 데가 뭘까요? 방송 활동을 거의 접다시피 하고 작은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는 오쇼 라지니쉬의 철학을 끝까지 신봉했던 것 같습니다. 황금꽃이라는 것이 황금꽃 라이브 카페였던 것 같고요. 또한 황금꽃 쇼핑몰도 있었어요. 이 쇼핑몰을 통해서 관련 서적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책들의 제목에서 오쇼 라지니쉬의 이름이 아직도 보이죠? 그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개그를 계속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실 때까지, 2024년까지 사업을 하다 돌아가신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7월 22일 사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후배 개그맨 이봉원 씨에 따르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네요. 생전에 독신으로 살았다. 그런데 원해서 독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미디 40주년 특집 개그 콘서트에서 원조 시커먼스로 키커스맨에 출연했을 때도 자학 개그로 써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봉원 씨한테 유행어도 없고 캐릭터도 없는데 대체 방송하는 동안 뭘 했냐고 묻자 박미선을 건졌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여기서 자신이 부럽다고 말한 걸로 보아 결혼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은 아니었던 듯.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더욱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사람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준 것은 가장 큰 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습니다.